Clash Royale. 저희가 동갑이라 그리고 제가 선배예요. 참. 정석 씨는 제 예상과 같이 얼굴 백옥 같고요. 피부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 너무 그 소문대로 너무 선하고 그러니까 착해요. 근데 또 남성스러운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돌꼬집기, 뭐 머리 쓰다듬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또 남성스러운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연기로 뭐 저희는 거의 지금 무대 불을 켜고 서로 누가 잘하나 한번 해보자 이런 그런 모드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한 너무너무 멋진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드라마에 담기면 정말 케미의 최고봉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원래부터 공유진 씨의 팬이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유진 씨가 상대 역할로 낙점이 됐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먼저 캐스팅이 되셨지만 그 얘기 듣고 뭐 안 할 이유가 없었죠. 너무나 하고 싶었던 배우고 같이 꼭 한번 호흡을 맞춰보고 싶었던 배우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연기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아, 정말 아, 잘한다, 잘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연기를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케미스트리를 만들어낸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호흡들이 얼마만큼 잘 형성이 되느냐, 또 공기가 얼마나 형성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번 드라마에서도 좋은 케미를,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좋은 공기를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네, 촬영에 임할 생각이니까요. 네, 지켜봐 주시고 네, 가겠습니다. 네, 공효진 씨 사랑합니다.